책에서 네.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네. 어떻게든 사건이 해결이 되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그 따돌림이 해결이 되나요? 아, 이 책에서는 그... 안녕하세요. 쇼퍼스 OTT 운영을 맡고 있는 선입콘 박광택 실장입니다. 학교가 나온 영화들을 보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요소들이 있죠. 바로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왕따와 따돌림일 텐데요. 오늘은 그 주제와 관련해서 기속말 금지구역의 김선희 작가님을 모시고 그 주제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쓰고 있는 김선희라고 합니다. 그 책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깊게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속말 금지구역은 10년도 좀 더 된 그 전에 나온 책인데 어느 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쓴 동화입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책 첫 출판일이 2011년이더라고요. 네. 네. 그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이따 질문 드릴 게 네. 있는데 그 전에 책의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귓속말 금지구역이라고 맨 처음 들었을 때 네. 어떤 금지구역인지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어떤 명칭이어서 네. 판타지 이야기일까? 귓속말을 할 수 없는 지역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 제목을 짓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제목은 이제 제가 지었는데 그 귓속말 금지 구역이라는 구역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네. 뭐 이 세상 어디든지 다 귓속말을 할 수 있는 구역인데 유독 귓속말 금지 구역이라고 지은 거는 이 책의 내용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왕따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그 왕따를 하게 되는 가장 그 도구 그게 귓속말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왕따를 시키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왕따이 곧 귓속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래서 귓속말을 금지하자. 그것은 곧 왕따를 금지하자. 학교에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난 뒤에 들었던 생각은 아 귓속말이 왕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귓속말에 대해서 그렇게 왕따와 직결시켜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과 관련한 소감들을 찾아봤을 때도 네. 그 책을 읽은 아이들은 확실히 귓속말이랑 왕따랑 연관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네. 책을 읽은 학생들도 몇몇이 보였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책의 이름이 맨 처음에 좀 낯설지만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내용이 완전히 이해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맨 처음에 책 소개를 주실 때 네. 실화를 바탕으로 하셨었는데 네. 이 책을 쓰게 되신 계기랑 연관이 있는 실화일까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실제로 그 회장 선거에 나갔었어요. 회장이 됐는데 울고 오더라고요, 집에. 그러면서 그 부회장 애가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고. 근데 그 어떻게 괴롭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앞에서 귓속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귓속말을 듣고 나서 너무 비참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번이 아니고 그 뒤로 계속 이 작품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실제로 겪으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 속의 엄마처럼 그냥 네가 참아라 참아라 뭐 이렇게만 얘기해주고 별다른 그 행동을 하지 못했는데 그 뒤로부터 근데 그 친구들이 왔어요. 그 거의 학년이 끝나갈 쯤에 얘 친구들이 와서 제가 그때 동화를 쓰고 있으니까 저한테 아, 걔 복수를 해달라고 너무 싫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걔네들 너무 비웃었어요. 너네들 졸렬하게 너네들이 투쟁을 해서 걔를 이기지 어떻게 나한테 와가지고 그 동화를 써서 그렇게 복수를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제가 만약에 동화를 써서 그렇게 복수를 하면 그 저는 또 가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친구에게. 그 당시에는 이제 절대 쓸 수가 없었는데 그 뒤로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다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된 거예요. 성인이 되고
그동안 굉장히 묵혀뒀었죠. 제 마음속에 묵혀뒀다가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학교에서는 왕따 문제, 뭐 학폭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 이제는 묵혀뒀고 걔네들도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아쓸 때가 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된것 같아요. 이 실제 일어난 일로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됐고 책을 쓴 지는 거의 한 10년 이상이 된것 같습니다. 그 따님분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렇게 동화를 썼다 혹은 쓰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처음 보내셨을 아, 때. 걔는 이제 어른이 됐을 때는 그냥 웃죠. 그 당시에는 얘는 죽을 것처럼 힘들었던 일이었잖아요. 정말 얘도 막 전학 보내달라고 그러고 너무 힘들어 했는데, 20살이 넘으니까 그냥 웃으면서 뭐 그런 적이 있었나? 뭐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놓고 쓸수 있었습니다. 사실 학교 폭력에는 종류가 많잖아요. 말하는 왕따나 따돌림도 있고 이게 폭력으로 행사되는 것까지가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학교 폭력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책에는 거의 가장 주된 게 귓속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학교 폭력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감정적인 폭력, 인간의 심리를 건드리는, 교묘하게 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그 상처를 주는 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남자는 잘 모르겠지만 여자 아이들인 경우에 굉장히 친구 관계가 예민해요. 그 감정도 예민하고. 그런데 내 앞에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둘이 서로 속닥속닥 거리면 굉장한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품에서도 별다른 얘기 안 하지만 그게 나를 향해서 나를 욕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자존감 낮아지고 그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폭력도 물론 나쁘지만 이런 감정적인 폭력은 너무 안 좋은 학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가장 큰 학폭의 그 소재, 주제는 바로 귓속말이 됐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은 이제 뭐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것들이 그 나를 형성해 나가는 시기에 영향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잠시 했던 실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말이 되어져서 상처를 받는 것들이라던가 그렇게 해서 실제로 뭔가 행동이 변화하거나 성격에 좀 영향을 끼쳤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돌이켜보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물리적인 폭력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크고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다방면으로 퍼져 있는 게 지금 작가님 책에서 다룬 것 같은 감정적인 폭력, 학교 폭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책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든 사건이 해결이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 따돌림이 해결이 됐나요? 아, 이 책에서는 전학을 가는 걸로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전학이라는 게 진정한 해결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도피인 거고, 잠시 이제 피하는 거잖아요. 물론 얘는 다른 학교 가서도 이번 학교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뭐 그래서 계속 전학을 여러 번 다니고, 계속 그런 행동을 반복을 하는데, 그거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진정한 해결책은 뭐냐? 저는 좀 교육자가 아니라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왕따나 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전학도 되게, 그러니까 격리시키는 것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 스스로가 생각을 고쳐먹는 거죠, 강하게. 너까짓 거한테 내가 당할 수 없다, 이런 강한 마음을. 근데 그게 또 강한 마음 갖는 게 쉽지가 그렇죠. 않잖아요. 어른들이 너 강해져, 이렇다고 약한 애가 갑자기 강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과연 좋은 해결책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디서 얘기 들어보면
뭐 정말 힘들 때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이런 말도 하는데 요청을 해서 이제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어른이 개입이 됐을 때 애들은 애들 사회가 있는데 애들 사회에서 얘는 더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뭐 전학 가거나 뭐 어른에게 도움 요청하거나 스스로 강해지고 이런 방법들은 굉장히 일시적인 그런 방법이지 근본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부터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면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른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도 물론 예린이가 그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뭐 그렇게 변한 것처럼 되는데 그 어른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걸 다 보고 배우거든요. 뭐 권력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다 어른들에게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른들이 처음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애들이 그렇게 된다면 어른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은 어른들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뭐 스스로도 생각하는 능력은 있지만 아직 다 정립이 되지 않고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아, 그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법으로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렇게 교육이 제대로 돼 있으면 뭐 이런 일은 줄어들겠죠. 아주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점차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따 뒤쪽에서 말씀을 주시겠지만 관련해서 소개해 주시는 영화들이 방금 말씀해 주신 어른들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또 따로 소개를 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한 가지 궁금한 거는 책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결말로 왜 그렇게 결말을 짓게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실화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전학을 간 것도 실화하고 그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극성 어머니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거의 그 어머니회 회장이었는데 학교에서도 굉장히 권력을 남용을 하고 막 그러신 분인데 그분도 다른 그 어머니들에게 퇴출을 당하셨어요. 비리를 저질리셔가지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전학을 가면서 그 아이까지 이제 따라서 전학을 가게 됐는데 물론 이제 현실에서는 그 어머니와 그 아이는 별개의 인물이에요. 같은 이렇게 모녀지간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서 현실에서는 결말이 났고 아이들이 그 3학년을 끝나고 나서는 그 사건이 잊혀졌죠. 그렇게 해결이 된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하지만 뭐그 현실에서는 그렇게 해결이 됐지만 이거는 계속되고 있죠. 오늘날까지 왕따 문제나 어떤 학교에서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권력 다툼이나 뭐 이런 문제들은 아직도 계속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인상이 남았던 네. 게, 그 예린이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세라의 어떤 상황이 또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데, 그렇게 보면 책에서 이제 피해 학생만이 아니라 가해 학생에게도 뭔가 전달하려는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뭐 선과 악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언제든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 가해자도 이렇게 굉장히 깊이 들여다보면, 뭐 나름의 그런 사정이 있는 거고, 물론 제가 가해자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그 사회가 이렇게 딱 이분법적인 건 아니다. 굉장히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들어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즘 사회에는 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흑과 백, 뭐, 너 아니면 나, 이렇게 굉장히 나눠져 있는데, 언제든 내가 가해자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산다면, 더 폭넓은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나, 뭐, 친구들을 대할 때도 굉장히 폭넓고 깊이 있는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인물들을 단편적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예린이도 굉장히 좀 가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정이 가고 그래서 이렇게 그렸던 것 같습니다. 아까 살짝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네. 따돌림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얻어야 될까라고 물어본다면 네. 네.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아, 있을까요? 그게 정말 저는 굉장히 힘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거의 청소년기나 유아기를, 어린이 시절을, 은근히 따돌림? 그래서 친구가 없었어요, 정말. 혼자서 살았는데, 그게, 어떤 성격적인 문제도 많이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돌림을 당했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스스로가 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쟤는 뭘 좋아하고, 쟤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스스로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다가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이 내성적인 성격은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옆에 친구, 옆에 짝꿍한테도 다가가지를 못하니까, 근데 그쪽에서 또 다가오지를 않으면 그냥 혼자 지내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오래돼서 불편함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혼자나 따돌림이나 불편하다면 저는 스스로 노력해서 친구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엄마가 와서 만들어줄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개입을 해서 해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아이들의 문제는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참 차가운 현실을 약간 미리 맞닥뜨리게 되는 네.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실제로 학교에 학생들도 많이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어떤 게 있나요? 저는 학생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많이 만났는데,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정말 똑같다, 지금이랑. 지금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귓속말뿐만이 아니라 요즘 더 진화해서 카톡에서 왕따를 시킨다거나, 그런 방법들도 너무나 많이 당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 책을 쓴 목적이, 정말 이런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썼는데, 아직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걱정도 많이 들고, 정말 나이 든 사람으로서,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그거예요. 똑같다, 지금도. 사실 책에는 채팅으로 나오잖아요. 그 친구들과 얘기를 뭐좀 멀어진 것 같은 친구랑 얘기를 할 때, 근데 지금은 카톡으로 하게 되고 수단만 조금 다좀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썼을 때는 채팅이 없었어요. 카톡도 없어서 그때는 메신저, 버디버디 이런 거. 그래서 원래 초판에는 버디버디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정을 했는데, 그렇게 버디버디에서 뭐 채팅에서 지금 카톡으로 이렇게 계속 변화해갔잖아요. 이렇게 과학이나 뭐 이런 문물은 변화를 해갔는데, 그 어떤 유형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따돌리는 그 어떤 따돌림의 그 원형은 아직까지 계속 남아 있어서, 이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 진화가 될까, 이런 것도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쓰여진 지좀 오래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독후감도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시사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은
하늘과 땅이거든요.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이렇게 많이 변했으면, 변한 만큼, 아니면 그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간의 어떤 지성이나, 뭐, 이성이나, 뭐, 감성이나, 이런 인간의 인간성, 이런 것들도 좀더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요즘은 더, 막 뉴스를 보기 힘들 정도로 더 흉악해지고 흉폭해지고 더 메말라지고 그럴까 이런 걱정이 많이 들죠. 나이 든 사람으로서. 그래서 제가 그 동화를 쓰는 이유도 점점 이런 어떤 그 집단 지성, 그러니까 어린이들이지만 이런 걸좀 같이 조금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다. 과학 발전에 그런 의미로 계속 열심히는 쓰고 있거든요. 근데 왜못 따라갈까? 왜 과학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이런 거에 걱정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귓속말 금지 구역을 읽고 독자분들께서 남겨주신 소감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초등학생 4학년이 남겨주셨어요. 요즘 왕따 문제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내가 왕따를 만들면 곧 내가 왕따가 되고, 이런 문제들로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심각한데,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른들은 모두 어디 있는 걸까요? 자, 무거운 질문을 던지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다 어디 있을까요?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어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진정한 어른을 찾기 힘들고 저 또한 이제 어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나이 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어른들이 정말 좋은 아이들을 만드는데 진짜 어른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좋은 아이들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행복한 아이들을 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없어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엄마라면, 내가 아빠라면 내 아이에게만이라도 좋은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20명이 되면 20명의 좋은 어른이, 40명의 어른, 좋은 어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회는 좀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건 초등학교 학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교육이. 그래서 약간 얘기가 좀 옆으로 새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 강연을 가면은 아이들에게 정말 너희들 10대인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10대의 모든 게다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면 90년 동안의 삶이 그 10년 안에 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 그 부모님들은 그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오로지 공부만 가르치잖아요. 뭐, 점수가 몇 점인,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의 가치관, 진짜 좋은 가치관, 올바른 가치관, 좋은 인성, 이거를 만드는 시기가 초등학교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내가 만약에 좋은 어른이 아니라면, 그런 시기에 아이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줘서, 아이들이 평생을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아마 이 질문은 어른들께 들려줘야 할 어떤 소감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두 번째 코멘트. 아이들을 위한 동화지만 책을 읽으면서 분해 보기는 처음이다. 우리 아이들은 이 책을 너무나 좋아한다. 연년생의 여자 아이들인데 아무래도 생활과 흡사한 면이 있어 공감대를 찾는다. 책을 읽고 느낀 점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나쁜 모습들도 보여지는 것 같아 편치 않은 감정이 든다. 연년생을 둔 엄마께서 적어주셨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 나쁜 어른이 등장하죠. 그
그것도 실화였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엄마들이 학교에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 학교에 가서 뭐 청소도 하고 뭐 간식도 집어넣고 뭐 교장 선생님 모시고 막 놀러도 가고 막 이런 행동을 많이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자기 자식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에 뭐 음식을 돌리는 거는 반 아이들에게 내 아이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 청소하고 이러는 거는 선생님에게 잘 보여서 내 아이가 선생님에게 사랑받게 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진짜 아무 거리낌 없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가서 막 청소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정말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이기적인 행동이잖아요. 내 아이를 위해서 다른 아이들을 물질로 뭐 유혹하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중요한 만큼 정말 내 옆에 내 아이 옆에 있는 다른 아이도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중요하고 소중하다면 다른 아이도 같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주면 어떤 그런 나쁜 비이성적인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그랬지만 요즘은 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그 갑질 학부모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정말 너무나 이기적인 것에 극대화가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내 아이만 내 아이는 왕자고 공주니까 소중하니까 잘 다뤄줘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학교 교실은 뭐 30명의 그 똑같은 아이들이 있는데 왜내 아이만 그렇게 유독 그잘 봐달라고 그러고 사랑해달라고 그런 어떤 부모들의 그 왜곡된 그런 시선이나 행동들이 아이들에게 다 상처가 되고 결국은 그 상처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이 사회가 많은 상처 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부모의 행동이나 학부모의 마음가짐이 우리 사회를 만드는데도. 그래서 이런 학부모부터 생각을 고쳐 먹었으면 세 번째 코멘트는 제가 네네네. 읽어볼게요. 초등학생 6학년 친구 얘기입니다. 예린이 같은 친구도 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 애들 곁에서 같이 어울리고 다른 친구들 기분 나쁘게 하다가 그 애가 벌을 받고 나면 아무 상관없는 듯이 행동하고 자신은 착한 아이라고 하면서 잘못한 애를 몰아세우는 박쥐 같은 애도 나쁘다고 생각해요. 꼭 잘못한 애만 벌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일에 동조한 아이도 벌을 받아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 작품의 주인공은 예린이나 세라가 아니라 그반 아이들, 박쥐들, 박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게 보통 우리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리 어그뭐 뉴스 댓글들 보시면 아실 거잖아요. 와 쏠렸다가 와 1위로 쏠렸다가 뭐 어떤 땐 영웅이 됐다가 그 사람이 또막 죄인이 됐다가 그러는 거는 그 대중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대중들이 정말 그 어떤 중심이 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저는 진정한 주인공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그 주대없는 반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친구들이 나는 어떤 아이인가? 나는 여기에 박쥐 같은 아이는 아니었나? 이런 거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걸 보면은 자기가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으면 자기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예린이라는 괴물의 권력자를 만든 건 바로 나구나. 이런 걸 그런 깨우침이 생기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다음부터. 그래서 그 독자분이 굉장히 예리하게 보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입니다. 네 번째는 작가님께서 별거 아닌 귓속말도 위협감을 줄수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친구들 사이의 단톡도 누군가에게는 왕따의 느낌을 줄수 있다는 걸 아이들과 이야기하게 되었다. 아쉬웠던 점은 예린이가 스스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과정이 드러났으면 했는데 전학을 갔다는 점이다. 4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웠던 점은 예린이가 반성하고 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이 쉽게 그렇게 반성하면 그거는 동화죠. 근데 저는 동화지만 동화답지 않게 쓰고 싶었거든요. 현실적으로 쓰고 싶었고, 특히 예린이가 더 바뀔 수 없었던 거는 이 엄마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얘도 바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어른들은 정말 안 바뀌잖아요. 저는 어른들 뇌는 콘크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막 정으로 쪄도 잘안 깨질 정도로 단단한데, 그렇게 단단한 엄마가 안 바뀌고 계속 그렇게 얘한테 행동을 하면 얘는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바뀌지 않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코멘트는 여기까지 네. 하고요. 혹시 이 책과 같이 보면 좋을 네. 슈퍼스에 있는 영화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슈퍼스에는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요. 그중에는 귓속말 금지구역과 같은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있어요. 함께 보실까요? 난 학원 안 가서 좋겠다. 아, 첫 번째로 추천드릴 영화는 오재석 감독의 어떤 집들이에요. 주인공인 현전은 부유한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는데 사실 낡고 허름한 집에 살아요. 그런 현지가 오늘 친구들의 어땠어? 압박에 못 이겨서 엄마가 그냥 일하는 아파트에 초대를 해요. 엄마? 아무도 없나 본데? 비밀번호 몰라? 그건 아닌데. 그럼 왜? 들어가자. 안에 뭐 있어? 아니야. 그럼 진짜 딱한 시간만이다. 알았어. 그런데 주인이 집으로 올것 같아서 친구들을 보내지만 얘들아, 이제 결국 나가서 다 놀자. 들통이 좀만 더 나요. 있다가. 그로 인해서 현진은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아, 되는 이야기예요. 가자고! 준호라고 했니? 너 부모님 전화번호 있니? 네, 두 번째 그래, 추천드릴 그거는. 영화는 번호 이지성 주소랑 번호 감독의 뭐야? 도화지입니다. 이 영화는 따돌림이라기보다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그린 영화예요. 가난한 집 아이인 준호는 동네에서 좋은 아파트에 사는 민희랑 친해져요. 그런데 민희 엄마가 그걸 보고 준호에게 준우야, 민희랑 놀지 너희가 말라고 이런 집 하죠. 오면 안 결국 돼. 준우는 민희에게 여기는 거리감을 아파트 느끼게 돼요. 주민들만 들어올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다못 들어와. 알겠어? 네? 그게 무슨. 아무튼 그런 게 있어. 너 빨리 니네 동네로 가. 이리 와, 너. 뭐야? 이거 더럽다고 얘기했지? 제가 줬니? 이거 좀 버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귓속말 금지구역의 독자들의 마지막으로 해줄 말씀이 있다면 어떤 귓속말 금지구역 독자님들은 이미 책을 읽고 느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예린이 같은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지 않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일단은 어른들에게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른들이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뭐 많은 지도를 하잖아요. 뭐 인성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그걸 잔소리로 듣게 돼요. 똑같은 좋은 말도 뭐두번 들으면 싫어지는 것처럼 좋은 말을 아무리 해도 아이들은 잔소리로 듣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먹혀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인성 교육에 가장 좋은 거는 저는 동화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책. 그중에서도 동화책인데,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독후감을 쓴 친구들 얘기를 보면 알겠지만 많은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주인공이 입장이 됐다가 반 친구들 입장이 됐다가 예린이의 입장이 됐다가 그렇게 계속 입장이 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나? 나는 교실에서 어떤 친구인가? 이런 걸 돌아보게 되면서 스스로를 성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동화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가장 좋은 교육은 정말 이런 주제에 맞는 동화책을 많이 읽혀서 스스로 성찰하게 만드는 거. 그것이 뭐 백마디의 그 잔소리나 선생님의 뭐 훈화 좋은 말보다 훨씬 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책을 많이 읽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귓속말 금지 구역을 쓰신 김선희 작가님과 함께 학교에서 벌어지는 왕따와 따돌림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학교에서 이 책을 같이 읽고 또 이렇게 작가님과 대담을 나눈 영상도 보고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다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숏버스를 통해 귓속말 금지 구역을 읽어보세요. 관련된 영화를 함께 보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